그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최강 달인 본격 검증에 나선 심사위원들. 과연 남윤재 달인의 우동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단 직원이 어떻게 먹는지 친절히 설명해 줍니다. 밥은 비벼 드시면 되시고요. 아무 말 없이 국물에 우동을 담가서 천천히 음미해보는 심사위원들. 혀끝에 닿는 맛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까요? 수불에 기름이 조금 적셔지는 게 매끈한 식감을 더 많이 주네요. 입에 넣었을 때 그 간이 딱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 중 최고의 우동 달인은? 최고의 우동집은? 드디어 주사위는 던져졌다. 200년 전통의 간장 비법으로 승부수를 띄운 민현태 달인일까? 아니면 정통 사누끼 방식의 쫄깃한 면발 이계한 달인? 그것도 아니라면 족타를 능가하는 수타 반죽이 일품인 남윤재 달인? 최고의 우동집은? 과연 그 주인공은? 부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우동은 부산의 민현택 요리사의 우동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민현택 달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달음에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최고의 우동으로 선정되셨어요. 저희가요? 네. 아직은 얼떨떨하기만 한 달인. 최강 달인 상태를 바꾸서야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영광의 순간을 함께한 손님들도 우려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달인 감회가 남다르겠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 우동을 사랑해 주신 부산 지역 주민들께 더욱더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최강 달인 파이팅! 승패를 떠나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우동을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달인입니다.